FM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기어라이너 이펙터 케이스입니다. 얘는 멀티 이펙터 전용 케이스로요. 전체적으로 방수가 처리된 최고급 립스탑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립스탑 원단이 뭐냐면 요즘 백팩이나 텐트 등의 아웃도어 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초경량 원단을 일컫는 말이고요. 잘 찢어지지 않도록 격자 무늬를 넣어가지고 짠 내구성이 강화된 원단을 일컫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봐도 아웃도어 용품에서나 볼 수 있는 뭐 그런 백팩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지퍼도 방수가 처리된 리버스 타입 지퍼. 이제 안쪽으로 다 매립이 되어 있죠? 네. 이건 생활방수 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 라일론 웨이빙 등 최상급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되게 좋고요. 보호, 좀 뭔가 보호력을 제공하는, 네. 굉장히 폼이 혹시나 좀 두꺼운 편이에요. 네,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좀 뭔가 하드 소프트 케이스 느낌, 뭐 그런 느낌, 좀 부드럽긴 하지만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앞에 장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 V자 형태로 좀 튼튼하게 되게 제공했어요. 전체적으로 불뜨기지도 않고, 그래서 케이스의 하중을 좀 효과적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안정적인 좀 케이스의 수납이나 그런 이동을 좀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쪽을 볼게요. 안쪽에 보면 오. 이 미끄럼 방지, 예, 그런 패드가 다 내장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 다 나일론, 완전 반짝반짝거리죠. 이거 진짜 안전벤트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깨끈. 이것도 하중 줄이는데 되게 좋겠다. 고무예요, 고무. 되게 신기하네.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이펙터를, 멀티 이펙터를 수납을 한 다음에, 네. 맞물리도록 원터치 버튼으로 잘 마무리를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걸 올려놓더라도 여기서 길이 조절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펙터 위에 뭐 잭이나 다른 액세서리를 올려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이런 게 있으면 네, 없는 것보다 이쪽을 깔끔하고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거에 좀 더 중점을 둔 그런 멀티 이펙터 케이스 같네요. 뭐 일반적으로 뭐 보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스 아니면 무어 오디오 뭐 이런 거에 이 정도의 멀티 이펙터 케이스가 있어요. POD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넣기에는 아주 적당한 크기의 그런 크기로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멀티 이펙터 케이스 없어가지고 막 캐리어에 놓고 다니는 애들이 제가 봤거든요. 제 주위에도 있고. 그거 하지 말고 사세요. 이 가격이 48,000원입니다. 네. 캐리어에 넣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부러져요. 안 좋아요. 아끼는데. 그러면 기어라이너 멀티 이펙터 케이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